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이제 설 연휴도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예,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설은 원래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 식민지 사람들이 우리의 설 연휴를 자기네들의 1월 1일로 사실상 고정화시켰죠. 물론 고정 때 그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고유 명절을 완전 구정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1월 1일은 신정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음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바로 내일 모레가 바로 우리의 명절 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죠. 과거에는 구정 하다가 연휴도 이제는 이 과거의 구정 설 연휴에 더 연휴를 정부에서 배정하고 해서 우리의 명절을 즐겁게 우리 전통 농경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음력에 입각한 설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귀향도 하실 테고요. 또 친지도 만나실 테고 많은 설레임도 또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 다 만나는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1월 19일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도와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박세록기 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네. 또 보라 님, 또 선녀 님, 사랑 디에 님도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흥수미TV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을, 긍정의 힘님, 채움님, 이슬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슬이님. 채움님. 네. 백두산 천지 자원학TV님. 항상 들어오시죠. 어문승님, 백님, 한덕아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춘옥님, 인내천님, 안녕하세요. 조용수님, 안녕하세요. 네. 향이님, 또, 뻥, 이게 뭐죠? 벙님, 그 춘옥님, 김춘옥님, 조용수님, 네, 김기화님. 이매우님, 네, 김기환님 안녕하십니까? 이경태님, 계속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기대에 저희들이 부흥해서 오늘도 선녀님, 네, 봄햇살님 열심히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잠시 뒤에 제가 코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저 뉴스 코멘터리에 나오신 분이 정병곤 기자. 항상 그 외부 취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정병곤 기자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정병곤 기자가 어제 이란 대사관을 갔다 왔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지금 한국과 이란 관계 심각한데 가서 뭐 직접 인터폰으로 일단 취재를 했다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병곤 기자를 통해서 한국과 이란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삭제 박사 김종욱 박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8시 20분에 김종욱 박사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한국 이란 관계 또 어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죠. 300명인가 동원했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집을 팔아야 되느냐, 전세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이 집값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내년에 집값은 올해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부동산 전문가시죠. 이재문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우리 안변의 뉴스 코멘터리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안변의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두 분의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왔고 우리 현재 전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병곤 기자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 커뮤니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악마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 체포영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노총의 한 사람 미행까지 했다 그러죠. 국정원이 드디어 이제 다시 군사독재식 시절에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행까지 해서 민노총 사무실 광화문의 경향신문사와 그 건물을 같이 쓰고 있죠. 거기를 뭐 수백 명이 동원됐다 그러죠. 무슨 뭐 에어매트리스도 깔고 말이죠. 소방차, 응급차 뭐 생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사람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뭐 체포영장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소환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포장하는 거죠. 포장. 어제 민노총 대변인이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이란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일한 한국 대사를 조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걸 좀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뭐 그냥 난리를 쳤어요. 민노총 사무실을. 그래갖고 수백 명이 동원해서요. 마치 체포영장 발부하듯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일련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욱 박사 출연하면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만 과거의 군사정권이 쓰던 수법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우리 저 김병주 국회의원도 북한과 내통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합의와 설득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두환이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윤석열 정권 노조 탄압 분쇄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과 노동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노동계하고 대립적으로 해왔고 제대로 생생한 정권 제가 못 봤어요. 노동계 요구, 민노총이 뭐 투쟁을 많이 한다 그걸 자치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노동계 요구가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요 민노총 소속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사람이 많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일하실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 또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1월 17일 날 민주노총 산하에 1400명 단위노조 대표자가 모여서요.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종철 대표, 유가협 참사 대표시죠. 이재한 아버님도 참석해서 호소했다고 합니다. 2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죠. 참사 100일을 맞아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연다고 말씀드리면서 간곡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 꼭 비워두십시오. 저도 꼭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이고 치졸한 노동 탄압이다. 자,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그래 죄진 건 없지만 내가 나가보겠다. 그래서 평일 날은 내가 바쁘고 일 많으니까 토요일 날 나가겠다.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만 대동해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지난번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문제도 뭐 안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죠. 구단 운영, 광고비 관련해서 단 한 푼의 사적인 이윤을 취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운영 성과는 성남시에 귀속된다.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301평 기부 체납을 받았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다. 흉물 민원 해결했다.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 요구한 일 없다. 자, 우리 정병곤 기자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오사이가 준비한 쇼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츠 영상은요. 요즘에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SNS에 이재명 대표의 차남이 김성태, 김성태 회장은 좀 비슷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차남과 이렇게 같이 손잡고 있는 장면을 김성태라고 싹 얘기해서 이제 친하다. 같이 다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마침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쇼츠 그리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수요일에 나와서 얘기했던 장윤주 변호사 두 사람의 두 개의 쇼츠를 보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는 사이였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상황을 담은 서울의 소리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모님, 아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알리며 가족들과 손잡은 영상이며 김성태 전 회장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차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에서 이재명 출발합니다. 마치 5.18이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광수 가짜뉴스처럼 들립니다. 이재명!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세 번은 내려가 주시고.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줬던 변호인이 근무한 로펌이 있어요. 법무법인인데 그 법무법인으로 20억이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그냥 다른 변호사, 로펌에 있던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과 관련된 뭐 M&A 관련된 거를 뭐 담당을 했던 변호사였던 거예요. 업무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20억이 M&A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라고 해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보증금 계좌 같은 거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그런 계좌로 돈이 이 로펌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들어왔다가 그게 M&A가 뭐 잘 안 되고 저렇다고 해서 그 20억이 그냥 다시 쌍방울로 반환된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조치 잘 보셨습니까?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